2001년에 산서랍장인데 작년에 시트지 붙였다가 최근에 떼지기 시작해서 이번엔 페인트 칠해볼게요. 먼저 사포로 표면 갈아줬어요. 저번에 책장 칠하고 남은 흰색 페인트로 칠해줄 거예요. 페인트 칠하기 전에 젯소 먼저 칠해줄게요. 젯소를 칠해야 페인트의 밀착력과 발색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서랍장 전체에 골고루 발라줄게요. 전 이렇게 칠하고 꾸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칠하면서 힐링해요. 전체가 하얗게 메꿔지는 게 시각적인 쾌감을 주더라고요. 서랍들은 따로 빼서 다시 칠했어요. 저번에 페인트 냄새 나지 않냐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냄새는 거의 안 나요. 물건 냄새 정도? 책상에서 작업했는데 주변에 하나도 안 튀기고 젯소 칠 끝냈어요. 나머지는 영상이 길어져서 2탄으로 공개할게요.